보마. 자, 송영님, 손해보험사는 이번 주까지만 유효한 게 맞죠? 지금 가입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를 추천하는지요? 일단은 일반암이랑 유사암 똑같이 2000, 2000, 가장 저렴한 회사가 여성분들은 N사, N사가 저렴하고요. 남성은 D사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N사 다음에는 우리 생명보험사는 A, B, D, 네, 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누적 안 보고, 업계 누적 안 보고 일반암 8,000, 유사암 8,000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해보험사 8월 8일 이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반암의 50%로 변동이 되고, 생명보험사 몇 군데도 똑같이 8월 8일날 바뀐다고 하고요. 또 나머지 회사들은 8월 12일날 일반암의 50%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 보호망이 다시 한번 어필해드리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준원천이 생명보험사는 언제인가요? 다음 주 8월 8일 아니면 8월 12일 날 바뀔 예정이다. 자, 준원천님, 고지사항도 좀 궁금합니다. 고지사항은요, 동일하게 가입이 되죠. 유병자나 간편보험은 뭐 325, 335 똑같이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뭐 암에 걸린 적 있냐, 6대 질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간경화, 심장 판막 요런 쪽으로 걸린 적이 있냐, 요런 부분들로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은 고지사항이 좀 더 다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